북한군은 병력 약 1만 명이 러시아로 파견됐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가깝게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고 이들이 러시아 병력 증원에 동원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재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미국 국방부는 지난주 언급한 북한군 3천 명보다 더 많은 1만 명 규모가 러시아에 파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러시아 동부 지역에 파견됐고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합법적 공격 대상으로 간주해 미국 무기로 우크라이나군이 이들을 공격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며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미 국무부도 러시아가 북한군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 등에 동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중국과도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도 미국과 비슷한 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고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아이슬란드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미국이 확인한 규모와 비슷한 약 1만 2천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파견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병사와 장교 약 3천명이 이미 러시아 영토에 있고 러시아가 이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푸틴에게 큰 승리고 민주주의와 자유에는 패배라며 서방의 지원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더 구체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북한군 3천여 명이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에서 밤에 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언제 투입될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사관 직원들이 용병의 통역 등을 위해 훈련장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상 일행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어제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역시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사실을 알렸는데요. 러시아 대사관은 최 외무상의 방문이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 대화의 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 러시아 방문의 초청자나 의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식 방문인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협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한 외교적 대응책도 논의 주제로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